자, 오늘의 먹방. 오늘의 먹방은 설 명절 음식 먹방입니다. 이 시금치랑 고사리 나물이에요. 시금치 고사리 나물. 이거는 이제 잡채인데 잡채는 비빔밥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예전처럼 시그니처 리액션 춤 배너 달고 안 하시나요? 구호 님. 예, 아 그런 걸 안 해요 요즘. 예, BM님 감사합니다. 요거를 빼고 요건 이제 전이거든요. 전. 예, 전인데 랩 쌓아서 놨던 건데 요거는 이제 밑반 좀 이제 같이 양푼 비빔밥 먹으면서 주워 먹을 만한 것 같으니까 요건 이제 전자레인지에 좀 데우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잡채는 빼겠습니다. 예, 잡채는 비빔밥에 넣기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해. 일단은 이 고사리랑 시금치. 빵 비빔지? 먹방 드세요. 예, 여기에 이렇게. 아 우리 개동스. 아 우리 개동스가 더 100개 너무 고맙고. 요렇게 일단 가운데 이제 밥을 넣을 거고 이 밥 위에다가 계란 5개 위에다 딱 얹어서 그리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하나 아쉬운 거 이제 무채죠. 무채. 예. 무채가 좀 들어가면 좋긴 한데 무채까지는 없어서. 무생채가 없는 게 개오바다. 맞죠? 반숙으로 할까요? 응. 아, 도라지랑 무채 들어가면은 거기다 이제 그 저 콩나물. 콩나물 말고 숙주나물. 숙주나물, 무채, 도라지 들어가면은 완전 예. 완벽한 그 나물 비빔밥이라고 해야죠. 예. 근데 없기 때문에 아. 원래 진짜 양푼 비빔밥 정식이라고 한다면 묵국, 묵국이랑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간 재료가 무채랑 저 도라지랑 숙주나물이랑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완벽한 이제 양푼 비빔밥 정식이 되겠죠. 근데 일단은 없는 없어도 이 정도만 있어도 난 괜찮다고 봐.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. 알파 이거는 가져가고 요거 전자레인지 다 쓰면 바로 전자레인지에다 저기 전 돌리자. 몇 분 돌릴까요? 뭐 2분이면 될 듯? 2분? 녹두전 뭐 전 전은 다 좋죠. 기름에 튀긴 거는 다 맛있잖아. 예, 기름에 튀긴 건 다 맛있기 때문에 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전은 사실 산적. 산적이 제일 맛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생선전 뭐죠? 명태인가? 명태전. 아 호박전도 너무 좋죠. 자 일단 밥을 예, 현미밥으로 두 개 준비했습니다. 현미밥 두 개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자 진정한 고봉밥이다. 계란까지 넣을까요? 아 잠깐만. 일단 이 상태고요. 아 무게가 확 늘어났네.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다가 계란을 그대로 반숙입니다. 반숙. 반숙에서 좀 더 간 것 같은데 느낌이. 그 좀 오래 있어서 그래. 눌러보면 나와. 나오네. 노른자 쓱 나오네.
여기다가 이제 참기름.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. 예. 와 계란 쌉 야무진호 키키키키키. 예. 이걸로 하시고 숟가락 뒷면을 이용해서 보십시오. 고추장 풀 때는 고추 이제 숟가락에 살짝 코팅이 들어가야 돼. 아니 그 뒷면으로 퍼면 돼요, 형님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돌려. 살짝 돌려서 여기도 이제 숟가락 앞뒤로 조금 코팅을 해줘야 돼. 그래야 고추장이 퍼질 때. 그렇게 펴면은 비빌 때 눌러붙거든요. 그래서 뒷면으로 파는 거예요. 자. 자, 좋습니다. 자. 자, 이거 이렇게 해서 쓱 넣고. 자, 이제 요거 야무지게 비벼야죠. 반찬을 이제 의자 가지고 옆에 앉으세요. 치울게요. 가위를 좀 가져와라. 숟가락에 네. 양푼 비빔밥을 좀 이렇게 얹었을 때 여러분들 이 나물이 길게 늘어지는 걸 싫어해서 저는 좀 소위 좀 조사버린다고 표현하죠. 네. 이게 좀 조사버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밥 빼다가 이 가위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물 한번 끓일까요?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다 여러분들. 국물 한번 끓일까요? 아 됐어 됐어. 자 이거 마셔. 아 확실히 무채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채가 좀 아쉽다. 이야 요거 그 저희 어머니가 해다 주신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일본 여행 같이 갔던 그 가이드 동생 친구가 예 가지고 왔어요.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좀 꼼쳐왔다고 해야죠. 꼼쳐왔어. 와, 이 밥의 찰기 때문에 거의 떡같이 돼버렸는데 밥이 현미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야, 묵국이랑 무채 하나 딱 있었으면은 진짜 레전드였을 텐데 일단은 뭐 이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. 예. 이렇게 빨개야 맛있어요. 자, 좀 보여주세요. 네. 자. 자, 이거 보십시오. 이야. 이거 뭐예요? 맛있겠다. 기가 막히죠? 잠깐만. 네. 이 비주얼 보고 약간 누렁이세요 하는 건 좀 억까 같습니다. 예. 이 비주얼 보고 누렁이 드립치시는 분들은 누렁이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. 예. 특식인데 이거. 그치.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지. 언제 이런 나물들을 먹어보겠어.
자. 와. 떡국은 아까 저녁에 먹었었고요. 아, 참 그 친구 참 고맙네요, 진짜. 집에 있는 그 설날 음식 이제 그 친구 집안은 그래도 좀 안정된 기반에서 예. 이렇게 자라온 친구라서 명절마다 이런 거 다 해 먹고 그런 집인데 이렇게 그 친구네 어머님께서 이렇게 내리사랑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, 저도. 잘 먹고 나 또 고맙다고 카톡으로 얘기할게요.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줘야겠네. 선물로. 아니 흘리는 게 좀 그래가지고 원래 이대로 먹는 게 맞죠. 아 이대로 원래 먹는 게 맞는데. 네. 예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우 맛있다. 약간 고추장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긴 한데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. 네. 저희 집 백미가 없어요. 무슨 전이지? 명태전인가? 예. 맞아, 전이 존나 맛있네요. 전 존나 맛있네. 재밌다. 라이프야 안 되겠다. 라면 문 올려라. 지금 당장. 라면이 여기에 어울리는 라면은. 사리곰탕 말곤 없어. 한국. 지금 집에 있는 라면들은 다 약간 좀 빨간 국물 베이스 라면이라서 사골국 이런 거 다 없잖아. 그쵸? 아 하필 이때 다 떨어졌네. 비비고. 있긴 한데 빨간색이잖아요. 응. 한국을 먹어야 돼. 먹고. 물 드래? 응, 물 어딨니? 여기 있어. 숨겨놨어. 어우 네? 맛있다. 네. 전 하나 먹어. 네. 녹두전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이게 녹두전이야? 몰라요 뭔지. 아니야 깻잎전이야 깻잎전. 잠깐만 흰머리가 있는데? 예? 오히려 좋아해. 아니 먼지다 먼지 그냥. 네. 하얀 먼지. 깻잎이네. 깻잎전이야. 깻잎 안에다가 이렇게 그 고기 들어가 있는. 형님 손흥민 미쳤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극장골 도움 해외리그 100호 도움까지 손가락에 나와. 토트넘 경기했어요 또? 아 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네. 약간 방송하는 시간에 이제 또 아시안컵도 끝났는데 또 축구 이야기가 또 나와버리면 또 축구 이야기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예, 또라고 해버렸네요. 미안합니다.
아, 아니 어떻게 시금치랑 고사리나물만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맛있냐? 그치? 고추장이 다 했다. 고추장과 참기름이 다 했다. 아. 여기서 저기 뭐야 시금치랑 고사리 빠지면은 그지 개그지 정식이에요. 근데 여기에 나는 숙주나물만 좀 물기 있는 숙주나물만 좀 들어가주면 그게 진짜 맛있는 그게 진짜 맛있지. 네. 거기다가 또 들기름 좀 넣는단 말이야. 맞죠. 그 향만 더 배워나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그거지. 근데 이거 두 개만 들어가도 엄청 훌륭해요. 그죠? 뭐 다섯 개, 여섯 개. 저희가 이런 나물을 먹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항상 레토르트 그리고 그거만 먹어가지고. 어렸을 때는 뭐 아 이거 또 먹어? 싫어했거든요. 어렸을 때 제사밥을. 맛있어요. 나는 추석이나 설 때 제일 많이 먹는 거 산적, 산적 킬러 산적. 오로지 산적만 골라난 계속 산적만 먹어. 산적 먹다 보면 그 특유의 단무지가 살짝 이글락말랑한 그 느낌. 몰랑몰랑한 단무지 물에 좀 씻혀가지고 안에 살짝 그 단무지랑 살짝 배어있는 그 물렁물렁한 단무지랑 같이 햄이랑 맛살이랑 그렇죠. 그거 같이 이렇게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은 참 맛있어요. 네. 산적도 이제 집마다 종류가 달라요. 산적에 단무지 무조건 들어가죠. 당연히 들어가야죠. 맛살 단무지. 아 꼬치전이랑 산적이랑 다른 건가? 그 이쑤시개에 박혀 일렬로 박혀 있는 게 산적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산적으로 알고 있는데. 네. 아 산적은 고기로 돼 있는 꼬치구나. 산적이라고도 한다고. 아 꼬치 산적이라 부르는데. 꼬치 산적. 예, 아무튼 꼬치 산적. 참 좋아합니다. 더 드세요. 더 먹어. 마지막 먹어. 젠장 맛있다. 저도 아예 더 먹어. 다 먹어. 이거 여기다가 나는 좀 과한 생각인가? 그 대패삼겹 있죠. 대패삼겹 그 약간 기름진 그 라드 한 숟가락 싹 들어가고 대패삼겹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졸라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있겠네요. 그거 개돼지 정식이에요. 약간의 기름기가 더 필요하다. 그러려면은 여기 마가린 넣었으면 됐어요. 그러면 형이 원하는 그게 나와요. 아니야. 맞아요. 나는 비빔밥에 마가린 넣는 건 진짜 별로야. 마가린 비벼 먹는 건 약간 좀 조폭들이 그 덩치 키우려고 개사료 먹고 약간 그런 시대의 이야기 아니야? 마가린이 바다 아니에요? 바다? 바다랑 마가린이랑 완전 다른 거지. 아, 맛있다. 다 드세요.
자. 가위바위보. 아니 저세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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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요. 진사람 먹기로 했으니까. 밥을 600g 때려 넣었지? 네, 100개. 깔끔하게 다 비웠습니다. 너무 좋았다. 키우게 넣으세요. 아, 잘 먹었다. 예, 좀 급하게 먹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